주경 야동.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기초가 안 되신 분들, 기초라는 것보다는 이쪽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험 봤는데 매번 1차에서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나갔다는 얘기, 쉽게 쉽게 갑니다. 쉽게 쉽게. 그래서 아주 모르는 것 없이 차곡차곡 해나갑니다. 근데도 혹시나 건너뛰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그러면 주경야독에 메일을 질문 및 하는 거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이 기능사는 답변을 제가 거기서 문자로 남기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 몇 쪽 질문입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여기 그 뭐야? 가입했을 때 전화번호 다 있죠? 그 전화로 제가 질문을 뭐야?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 정도쯤 뭐 질문 들어왔는데 10분 있다 전화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할 수가 없죠. 주로 저녁 시간에. 저녁. 아니면 저녁도 별로죠. 밤이죠. 밤 11시 뭐 이 정도쯤 공부하실 때지. 밤 11시. 이때가 제일 저도 전화 걸기가 편합니다. 아니면 10시. 저는 일찍 자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많죠. 아침 6시 일어나, 5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10시로 합시다, 10시. 밤 10시에 제가 전화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뭐 몇 시, 무슨 요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쪽 가스 기능사는 기초부터 나간다. 앞에다가 다 기초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앞에다가 하나 더 뭐 붙여? 생. 생기초. 생기초부터 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스는 외워야 될 숫자들이 많습니다. 암기야. 암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역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 화학이 들어가줘야 돼요. 화학. 자, 그렇게 놓으면은 외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깔아놓고 외운 사람하고 깔아놓지 않고 외운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99단 보자. 2단부터 6단까지만 외웠어요. 그리고 99단 시험 보러 딱 들어가면은 3단, 4단 나오기를 기다려야지. 7단 나오면 어떻게 돼? 못 외웠으니까 못 풀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기초는 깔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나가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뭐? 열역학입니다. 열역학. 그 다음 기초가 뭡니까? 화학이야. 그래서 열역학하고 기초, 열역학하고 화학을 어려운 거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를,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며, 외워야 될 거는 외우고, 외워야 될 거는 외우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기능사는 여러분들 책에 가스 기능사 필기에서 앞에 딱 보면 가스 기능사 필기 출제 기준하고 나오죠. 객관식 60문제입니다. 60문제. 몇 시간? 60분입니다. 60분. 그러면 60문제를 60분에 푸는데 몇 개를 맞으면 됩니까? 60% 맞으면 돼. 60점. 하면 66이 36개를 맞으면 됩니다. 36개. 36개 맞아서 기능사 붙고 실기하고 경력이 되신 분은 뭐 그냥 시험 봐도 돼. 이걸로 산업기사 그냥 봐도 60점 맞기에는 충분하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산업기사는 과목당 관악이 있어요. 8개 이상. 근데 기능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쪽에다가 치중해서 60개 중에 36개 이상 맞으면 되니까 우리는 몇 개만 맞으면 분텁다고 생각해? 35개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거 관연도 문제 풀면 이제 됩니다.
35개 푼다. 그러면은 몇 개 찍는 거야? 25개 찍는 거지. 그럼 25개 찍었는데, 아이, 설마, 여기서 하나 내지 두 개 안 맞으려고. 그쵸? 그래서 한 35개 정도만 맞으면, 뭐, 충분히 붙는다. 막말로 30개 맞았어. 그럼 30개 확실히 하는 거고, 아는 거 확실히 하는 거 30개. 30개 찍었어. 30개 찍으면은 10개 찍었을 때 하나 그럼 떨어지네. 6개가 나와야 되니까 6, 6이 30, 6, 5, 5. 5개 찍었을 때 하나 맞으면 되죠. 근데 5개 찍었을 때 하나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개 맞으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5개 이상 나오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기초를 쭉 잡아 나가시고 그다음 관연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문제 푸는 요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풀면은 충분히 기능사 시험은 1차 필기는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